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삶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그 가치가 뭔지 이걸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일평생 살고 난 뒤에는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 어떤 날은 굉장히 하루를 마감하면서 보람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만 또 어떤 날은 하나님과 떠나서 보낸 날은 정말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하나, 왜 내 모습이 이런가, 가슴을 치며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조금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날은 굉장히 괴로워요. 괴롭고 힘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날은 참 하루가 그렇게 값지고 보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가 가진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귀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천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적이 없이 산다면 이건 뭐 거의 짐승의 삶이라고 해야 되죠. 아무 목적 없이 먹고 자고 산다면 큰일을 우리가 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일단 우리가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삶이 일단은 행복하지도 않아요. 항상 부대끼고 항상 짓눌리고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적, 분명한 목적 이걸 갖고 살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져 있으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내 뜻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죠. 내 뜻대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나 부대끼고 절망하고 하나님 뜻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거든. 맡겨버리고 나니까 편안한 거예요. 요 근래에 참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인생의 실수를 자주 경험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던 일인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게 제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것을 요새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고 또 우리가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꾸 이렇게 선교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좀 더 장학생도 많이 늘리면 좋겠다. 자꾸 이런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년에 장학생 20명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100명이 넘도록,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IRD 빌딩도 다 채워주시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뭐 장생도 막 갑자기 확 늘리고, 장생을 늘리다 보니까 덩달아 가장 문제가 된 게 장학과 문제. 그러니까 막 집을 계속 사모. 혹시나 우리 학교가 커질 때를 대비해서 내가 집을 사모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 뭐 여러 집이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청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은근히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선교일을 확장하다 보니까 물질이 더 필요하다. 물질이 더 필요하다. 항상 이 뭐 그냥 맨날 빠듯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든 좀 물질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남태평양에도 우리가 바누아투 선교도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막 교회 지어주고 하다가 욕심이 자꾸 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한 목적이었지만은 내 마음 속에 잘못된, 자꾸 이렇게 물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서히 내 마음 속에, 자기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서 집 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좀 남겨서 이렇게 물질을 더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인지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걸 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마음에 프라이오리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말이지, 외국 애들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하루 종일 그걸 염려하고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어느 날까, 아, 저 집수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세입자들은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많은 시간이 말이지 이 집에 빼앗기고 있는, 집을 말하고 있는. 처음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지. 그냥 집 사서 그냥 렌트 주면 그걸로 이제 잘하면 되겠다 했더니, 집을 사놨더니 렌트비도 안 내고, 렌트비를 뛰어먹는 놈이 그렇게 많아. 배째라 이거야. 쫓아내든지 말든지 그걸 안 내는 거야. 그리고 막 집도 막 다 때려 부셔놓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될 때에 마음을 쏟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정말 선한 목적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그걸 알아요. 내가 가진 뜻은 정말 선한 뜻이었어요. 내가 무슨 뭐 부자 되고 사는 그런 마음은 주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착하고 충성되게 이걸 잘 내가 남겨가지고 말이지 더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더 많이 성교가 그런 건데도 그 선한 뜻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내 프라이오리티가 바뀌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잘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이 바울이 정말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이 에베소를 공략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해야겠다. 얼마나 선한 뜻인지 몰라. 그리고 맞아. 선교 전략적으로 맞는 거야. 시골 가서 몇 사람 붙잡고 하는 것보다 도시에 딱 해가지고 하면 훨씬,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집회 다닐 때 보면 뭐 내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가리진 않지만 뭐 한 30명 있는 교회 집회 달라는 것보다는 한 3,000명 있는데 해달라고 그러고 훨씬 내가 기쁘단 말이지. 그 왜냐면 한꺼번에 3,000명에게 복음이 전거되잖아. 30명 되는 거다. 그 바울도 그런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정말 에베소를 가길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 무시야에 이르러 성령이 나타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가지 말고
응? 빌립보로 가라. 응? 마게도냐로 가라. 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도 선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응?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만약에 그런 인생의 목적을 세운다면 예를 들면 자 나는 앞으로 우리 학생도 하나가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나는 선교에 일생을 바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잖아요. 얼마나 선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의사인지 목사인지 아니면 장의사인지 뭐 이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 소리야. 어느 누구도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내 뜻을 자꾸 맞추다 보면 결국은 뭐냐 나중에 가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이루어지면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의 목적을 정해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깨닫는 것이 그거에 뭐냐 가장 인생의 좋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뭐가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근에 참 실수를 한 거야. 뭐냐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뭔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내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사가 돼야 되면 하나님이 의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되면 목사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뭐 사업가가 돼서 하는 게 영광을 같으면 사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현재 right now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참 그건 놀라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뉴질랜드에 올 때 또 신학을 하러 올 때든지 또 와서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자신이 교육 선교를 할 거라고 꿈에 생각한 적도 없다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육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야, 하나님 지금 이 교육에 나를 일을 시작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 방향에 성공하고 하고 해서 플랜을 짜고 난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맡겨주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초등학생 맡겨주시면 그 애들 붙잡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해서 또 이 중국 애들 맡겨주시면 중국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나 거기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사람이 가장 실수하기 쉬울 때가 뭐냐면 어느 정도 궤도가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플랜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만큼 지금 기반이 잡혔으니까 이만큼 물질이 있고 이만큼 인력 자원이 있고 하니까 이런 계획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다가 보면 자칫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나가다가 멸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시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짰어요. 내 인간적으로. 이제 이 정도 주셨으니까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셨어. 안 막아주셔서 내가 망했어. 여기서 교육성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가장 크게 생겼냐면, 야, 이 마누카오에 여기 뭐 학생이 뭘 있다고. 교육성교를 하려면 시내로 가야지, 시내. 모든 학교가 다 시티에 밀집되어 있고, 모든 학생들이 거기 우글우글하고 말이지. 범죄에 소굴해. 그래서 맨날 카지노에 가서 인생 망치고, 술집에 가서 인생 망치고, 이런 젊은 아이들이 깔렸는데, 어떻게든 내가 시내에 우리 학교를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 한 몇 년 동안은 막, 거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시내에서 뭐, 빌딩만 나왔다 그러면 사러 간 거야. 돈도 없이 무조건 막 오파를 냈어. 사겠다고 막. 간디가 부었지. 만약에 그 중에 빌딩 하나라도 내가 샀으면 망해버렸어, 망해버렸어.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오늘 또 우리 로비 이야기하는데 원래만 이 오클랜드에서 45개 학교가 크로징돼서 문 닫았어. 랭기지만 17개가 문 닫았다고. 지금 뭐 다 망하는 거야, 다. 시내고 뭐고 다 망해. 근데 빌딩 들렁 샀다가, 이자도 못 내고 가지, 망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네가 자꾸 이걸 크게 뭐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준 학생이나 가지고 마음을 다 해라, 이 소리야. 지금 준 학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내의 마음을 접고 주신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마음을 다 해보려고 하니까 이 학교 자꾸 커지는 중국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키우려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성교 목적이라도 키우려고 하면 그거는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주신 그의 마음을 다 키우리라. 그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채소를 다하다 보면 키워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칫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다 내 뜻이고 내 목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 난 앞으로 위대한 슈바이츠 같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복음 전하고 뜻은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게 지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너무 원대한 뜻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생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천국 간다 이 소리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 바울은 생애 목적을 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생애 목적을 삼느냐? 바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를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내가 뭐 큰 교회를 세우고 이루고 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뭐 부흥 집회하고 그게 그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허륵과 언원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정받았다.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태어났다. 그 소명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이 땅에 복음 전거하기 위해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살 가치도 이유도 목적도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미쳐 있었어.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 생의 목적을 정말 분명히 가져야 돼. 오늘 이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의 목적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분명한 두 가지 명령을 주시잖아. 너희가 이 땅에 뭐 해야 되냐?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냐면,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 일평생 뭐 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일생을 복음을 전가하게 살아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은 오직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를 뭐 돈 벌기 위해서 또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다 복음의 통로로 서야 해. 복음의 통로로 서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거는 말지 않아. 1억 천금을 벌어도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목적, 생의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 사람. 그걸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돈 버는 게 정말 생의 목적이면, 일생을 돈 버는데 혈안돼가지고 돈 벌려고 그 사람은 거의 돈 때문에 죽어요. 내가 볼 때 100% 그래. 산을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 나는 산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다.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산에서 죽고, 산에서. 물주하는 사람은 대체로 물 속에서 죽고. 왜?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의 마음이 거기 다가 있기 때문에 일평생 그거 따라가다가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누굴 위해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 위해 죽는 게 이게 우리 생의 목적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궤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궤도가 삐끗하면 그때부터 재난이 오는 거야.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해. 하나도 풀리지도 않아. 그리고 마음에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어. 이번에도 보니까 참 안타깝다. 요 이틀 동안 두 가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봤어요. 세계적인 스타, 분노의 질주, 뭐 내가 보진 않았지만 뭐 거기 주인공을 했다고 그래야 돼요. 폴 워커라는 친구. 이제 뭐 막 정상에 올라와서 궤도를 달리는데 그만 안타까운 나이에, 40의 나이에,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스포츠카 타고 갔다가 그만 나무에 들이받아가지고 말이죠. 불에 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참 희한한데 이 비싼 차들이 부닥치면 불이 나요. 그냥 너희들 비싼 차 타면 안 돼. 이런 우리나라 뭐 그냥 폭풍이 이런 거는 부닥쳐도 찌그러지지 불은 잘 안 붙더라고. 희한한 고급 차들은 그게 불이 잘 붙어. 그래서 또 보니까 뉴욕에서 열차가 탈선을 했어요. 커버길에서 탈선을 해서
네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지금 다쳤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국 사람 하나 있어. 서른 몇 살 먹은 한인 여자 간호사가 일을 마치고 가다가 죽었어. 그 참 안타까워. 마음이 참 외국까지 가서 참 저렇게 살려 밤샘 근무하고 이제 아침에 집으로 뭐 퇴근하다 그랬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열차가 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이게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철길을 벗어나서 전복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궤도가 있다면 인생의 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궤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벗어나면 이 궤도를 벗어나면 디자스트예요. 디자스트.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 이 바울은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걸 믿고 일평생 그 한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고 돌멩이로 심지어는 말이지 죽었다고 말이지 돌로 때려가지고 죽어서 갖다 버렸는데 갖다 던져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해도 말이지 뭐 그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 안에 있는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에덴 동산같이 그런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을 벗어나면 에덴 동산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두려워가지고 잠시도 마음의 평안도 없이 떴냐? 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버렸기 때문에 지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이 생의 목적이 정해지면 흔들리면 안 돼.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가다 보면 이 목회자도 앞으로 여기 목회자 될 사람도 참 많은데 정말 처음에 주의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이야.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으로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100명, 200명, 500명 내가 볼 때 벌써 교회 500명 넘어가버리니까 거의 목회자들 다 변질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하나도 없어 목에 기부세가지고 말이지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나 이 목회자들 말이지 막 서로 누가 더 고급차 타나 이게 지금 경쟁이야 경쟁 그리고 좀 더 이제 커지면 한자리 하려고 말이지 총회장 한번 해야지 막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들이 거의가 목회자들이 탈선하고 무너지고 그럼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거는 뭐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커가다가 보면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목적을 아직 한 영혼,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키우려고 하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려고 하는 이게 궤도를 이탈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요 근래에 결심을 해서 사실은 이 집을 우리가 좀 많이 사서 한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10년 뒤에 이게 두 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우리 모든 빚도 갖고 좀 안정적으로 성교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다 팔아치우자 다 팔고 정말 집을 사도 우리 꼭 필요한 성교 목적 성교에 필요한 그 집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자꾸 와서 지금 다 처분하려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내 일을 시작할 때는
참 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지 않겠나. 2년 전부터 너무 간절하게 집을 좀 확보해 놔야 됐다.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집을 확보 안 해놨으면 여러분 이번에 카운실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장학관이 몇 개가 더 필요한데 여러분이 어디 가 있겠어. 다 그냥 돌아가든지 길바닥에 앉은 노숙자 생활하든지 뭐 그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참 그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그것도 놀라운 섭리야.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게 돈이 되고 뭐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선교하는데 마음이 빼앗겨. 이거는 다 처분해. 없애버려. 내가 마음이 안 뺏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선교 목적을 해야지.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번창시켜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일하고 뭐 크게 한다고 해도 사업에 내 마음이 뺏기면 또 내가 앞으로 PhD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데 공부에 내 마음이 뺏기면 그런 건 다 없애버려야 돼. 절대로 안 돼요.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내가 복음 전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이건 성공이야. 세상에서는 다 성공했다고 난리쳐도 내가 복음 전거하는 데 이게 방해 요소가 되면 이건 실패한 거란 말이야. 우리의 성공의 정의는 거기 있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느냐, 더 잘 못 자느냐,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남들은 뭐, 돈 많이 벌고 뭐 커지면 다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1억 천금을 벌었던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과 멀어져 있어도 이건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뭐냐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이거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 아무리 세상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말이지 막 갈채를 보내고 막 영광스럽게 인정을 해주고 날 쳐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은 정말 언제나 축복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하니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의 삶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 뭐냐? 이건 바로 감옥에 갇힌 걸 이야기하는 거야. 로마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처절한 이 상황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실패,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은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당하는 일이 복음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다. 막 감격해. 기뻐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선교적으로 중요한 일인지를 빌립보 교인이 알기를 원해. 고난의 선교적 의미.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 갇히길 원치 않았어요. 그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잠깐 그 3차 선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돈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흉년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는 빨리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 로마로 가기로 빨리 내가 로마를 가가지고 말이지 복음을 전거해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감방에 넣어버렸어요.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 아니 그게 이 고린도 이 로마서가 어디에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이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 전해주고 너희들에게 꼭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달라고 이 로마서를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갇혀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둬놓으시나?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감옥에서 나오려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성경에 보면 40명이 말이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이를 갈고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바울 나오면 죽이려고 말이지. 근데 걔들이 제일 궁금해. 어떻게 됐나? 다 죽었나? 40명.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는 로마를 가고 싶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 로마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렇게 죄수로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겠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 그래서 2년 뒤에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도 평탄치가 않아. 그가 탄 276명이 탄 배가 그만 풍랑에 좌초가 돼가지고 어느 섬에 벨레데라는 그런 섬에 들어가게 돼. 거기서 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것도 뭔가 로마로 가는 길조차도 왜 이렇게 힘든가 못 가게 말이지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는 원주민들한테 말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 3개월의 사건이 얼마나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다 죽게 돼가지고 막 절망 가운데서 풍랑에서 다 소망을 끊고 이제 죽기만 기다릴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자가 됐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생명을 건드리지 않으신다. 너희 다 살아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이 섬에 가가지고 말이야. 섬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기적을 해. 열병으로 죽게 된 사람 살리고 뭐 이 환자들 다 죽어간 사람들을 막 살리니까 이야 거기 배에 탔던 이 백부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독사에 거기서도 독사에 물렸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턱 털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 3개월 동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를 이 로마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또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그가 이제 이 로마 감옥은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이 사는 궁궐 안에 있었던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감옥에 이제 죄수로 왔는데 백부장이나 이 로마 군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요번에 이 죄수로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것 위대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지 얼마나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마디 말하는 거에 복음의 능력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 로마는 복음이 귀족에게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로마가 복음이 들어가고 300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로 됐다. 국교. 기독교가 국교로 될 때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알아? 7%밖에 안 되지. 그런데도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야. 국교로. 왜 그런지 알아?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국교로 되는 걸 못 봤겠지. 못 봤지만은 그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된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다. 여기 진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밀림을 가면서 이 낫을 가지고 불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다 나무를 잘라내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보란 말이지. 완전히 복음의 이 씨앗이 전혀 뿌려지지 않은 이 밀림 같은 이 로마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 길이 나고 있다. 복음의 대로가 열리고 있다. 복음의 장애되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고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을 활짝 여는 귀한 일이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의 선교적 의미라는 건 이건 놀란 거야. 사실은 복음이 언제 전거되냐? 고난 속에 전거되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복음은 전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복음 안 들어가. 배부른데 뭐하러 하나님 있겠어? 놀러 다니지. 누가 예수 믿느냐?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난 속에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이거야. 이거 인간이 다 그래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은 완전히 기독교가 지금 사장돼가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뭐 이 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나온 사람 5%도 안 돼요. 이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던 민족이 이렇게 돼. 왜? 덤따 쉬고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잖아. 그럼 이 복음은 지금 어디에서 급속도로 막 20% 30% 크리스찬들이 증가하는 데 어디냐면 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인지 뭐 급속도로 복음이 막 하루에도 막 몇만 명씩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왜냐면 너무 처절한 고난이 먹을 물도 없고 내전으로 다 비참하게 죽고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건 큰 축복이란 말이야. 이 선교적 측면의 고난은 뭐냐? 고난이 올 때에 복음이 순수하게 돼. 평안할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전부 다 헛짓들을 하고 있어. WCC 만들어가지고 난장판 만들고 말이지. 요즘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복받으라 소리밖에 안 해. 기복주의, 출세, 성공, 만사형통. 고난 중에는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민족도 그랬어. 우리 민족.
60, 70년대 교회는 오직 예수와 오직 십자가와 회개와 중생과 오직 그것만이 살아있었지. 지금은 교회 가서 무슨 중생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회개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지. 무슨 십자가의 고난이 나오고 그런 소리 하면 교회 오지도 않아요. 전부 다 그냥 출세하고 복받고 뭐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부흥 시켜달라고 성장 시켜달라고 뭐 맨날 그따오고 기도만 하지. 지금도 북한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 이런 분들은 북한에서 온 편지는 항상 그 첫마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그들의 소망이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소망하고 천국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순수해져 순수. 그 와중에 무슨 성장이고 무슨 축복이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단 말이야.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 카타콤 뭐 로마에 가면 꼭 카타콤 한번 가보라는 거야. 나는 정말 평생 돈 모아서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꼭 권하고 싶어. 가능하면 거기 가서 안 나오면 좋겠어. 카타콤 정말 숙연해져요. 어떻게 그 지하 4층이래요. 거기에 50만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하 도시.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었나.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흙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 흙을 도대체 어디 갖다 버렸나. 이것도 난 불가사예요. 그 비단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일평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걸 생각해봐. 그 평균 수명 30세. 가는 곳마다 그들은 적어놓은 게 뭐냐면 마라나한테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한테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만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라. 이거는 고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등따 쉬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데 아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별로 안 기뻐해요. 아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서 손 들어봐.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손 들어봐. 왜 안 들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게 지금 너네가 몇 명이에요? 뭐야 이거? 다시 들어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지금이라도. 이야 충격이네 이거. 이만큼 드는 애도 있고 크게 드는 애는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손 드는 애들 중에도 두 부류야. 정말 천국이 그리워서 하루라도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괴로워서 아 괴로워가지고 아 빨리 좀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괴로울 때만 주님 찾아. 괴로울 때 그거 있잖아 찬양 주님을 바라보라. 야 괴로울 때만 보면 되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더 바라봐야지. 이게 고난이 와야지만 우리가 순수해져. 복음이 순수해져. 정말 복음을 바로 느끼는 거야. 오직 구원.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직 하늘나라에 주님 만나고 천국에서 주님 주실 사는 것 받고 또 이 고난은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선교사의 길로 인도한다. 고난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 복음은 자꾸 줄어드는 거야. 왜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거되냐? 핍박 때문에 그래. 핍박.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핍박이 오는 거야. 막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막 잡아 넣고 하니까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보니까 어디 갔냐면 첫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아. 그거는 더러운 땅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또 이방 땅으로도 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은 거야.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구원은 오직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어. 이방인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냐? 그게 논쟁이 됐단 말이야.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 보면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냐 없나? 이게 막 베드로하고 뭐 이래 바울하고 전부 얼마나 그 논쟁이 된지 몰라. 이방 땅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안 하더니 그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로마로 고린도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은 고난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전거된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복음 전거 안 돼. 이 선진국 치고 지금 기독교가 다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 다 쇠퇴.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속에 이 협소한 마음들을 열어줘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주의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형제로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밖에 몰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라고 돼 있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죽이게 돼 있어. 그만큼 이렇게 편협하고 지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러나 이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있던 그 좁은 마음, 악한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들이 다 버려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 된 거예요. 죽기까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증거되고 있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묶여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증거될 수 있나.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직접 그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강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면 그게 고난이 유익이고 은혜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참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평안해지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나를 채찍질한다고 그랬어. 종을 길들이듯이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인간은 무너져요. 내 목적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내 믿음에 자만심을 갖지 말아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뭐 내가 무슨 실족하겠나.
한순간에 한순간. 한순간이라고. 이 세상에 다윗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한순간에, 또 이 세상에 다윗만큼 또 악한 인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자기 충신, 자기 부하. 나는 우리야만큼 그렇게 충성된 부하가 있다는 게 이것도 놀라운데, 이 세상에 그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 교묘하게 자기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전쟁터에 사는 우리야를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하고 지내게, 그래서 임신한 것처럼 꾸밀라고, 집에 가라고 보내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다가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 사랑하는 아내가. 왕이 가라고, 가서 아내하고 좀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근데 안 가요. 왕이요. 하나님의 계와, 하나님의 궤, 성전, 하나님의 그 말씀 궤와 우리 군대들이 전쟁터에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내 아내와 더불어서 평안하게 밤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말이지, 그 보초들, 시위 보초들 있는데 거기서 같이 잠을 자고 말이지, 안 가요. 그 다음날 또 불렀어. 너 왜 안 갔냐? 이번에는 꼭 가라. 오늘은 정말 가서 자라, 주여. 아니요, 주여. 제가 어떻게 우리 군사들을 놔두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 충성된, 정말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충성된 자기, 이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바르고 말이지, 인간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을 죽이잖아.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야가 가면 전쟁터 맨 앞에 놔두고 너희들은 다 빠져버리라. 혼자 살아다 죽게. 다윗이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다. 인간은 극과 극이에요. 나는 늘 이야기하잖아. 감옥에 있는 살인자나 우리나 종이 한 장 차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하나도 나을 게 없다. 어쩌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편하게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편하면 영과 멀어져. 그걸 알아야 돼. 항상 상반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6개월 동안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 사실 육체가 얼마나 괴로워. 어떤 날은 막 가서 좀 일찍 자고 싶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좀 그냥 늦게까지 좀 놀고도 오고 싶고 한데, 이 육체는 아마 굉장히 신음하고 있을 거야. 6개월 동안. 그렇게 안 하면,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육체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선교 못해. 여러분 무슨 순교를 해? 선교는 무슨 선교를 해? 교회가 나올 텐데. 난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학교를 하면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장학관 때문에. 장학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다 홈스테이 하고 나와서 플랫 하면 절대 우리 선교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면 집사 모으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여서 우리 애들 장학관, 장학관을 준비해놔야 된다. 이 장학관이 없으면 애들 그냥 뿔뿔이 나가 있으면 개판, 개판, 거의 개판이지. 장학관이 뭐냐? 육신의 고난을 주는 곳이 장학관이야. 육신의 고난을 주는. 그런데 보니까 고난을 주는데 고난을 안 받는 애도 있어. 막 찌고 말이지. 뭐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말이지. 응? 응? 고난을 주란 말이야. 누가 그렇게 장화관에서 살지라고 그래. 어? 장화관에서 금식기도 하고 말라야지. 어? 이 살찐 애는 조금 해결해야 될 가치가 있어. 어? 어? 장화관 식비를 줄여. 너무 잘 먹고 사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순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자꾸 원만 불평하지 마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 때에 아주 이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해요. 이 네로 황제 때에 이 로마에 그런 비판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먼저 가지려면 로마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도 가고 또 저런 불란서도 가고 사고 심지어 뭐 일본까지도 아시아까지도 아마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간 것 같아요. 그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가 불길같이 번져요. 내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카타콤이 나는 로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터키에도 있어. 터키. 터키에도 뭐 로마 이상 뭐 거기는 아예 지하 도시에 학교도 있고 안에 학교도 있고 갑파도기아인가 어디 갑파도기아라고 나 어디지 그 이름이 갑파도기아 맞아? 내가 거기를 한번 가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터키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 쉽게 시간이 안 나네. 그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이제 유럽에서 로마에서 어디로 건너가면 영국으로 건너가죠. 영국으로 간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요. 미국 신대륙으로 신대륙에 간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대한민국으로 가. 대한민국으로 온 복음이 또 중국으로 가고 이제 복음은 서진 현상을 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뿌리를 찾아가면 바울이야. 바울이에요. 바울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단 말이야. 우리한테까지. 정말 놀라운 거 아니야. 결국은 바울 때문에 온 거야. 이 복음이 이방 땅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가된 건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바울이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그 바울이 나의 당한 나의 이 고난 이것 속에 하나님의 큰 선교 역사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거기 있었다고 그는 고백해요. 닫힌 문 같으나 보니까 열린 문이 끝난 것 같으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받은 게 없어. 지금 이 환경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환경, 오늘 여기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가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여러분 말로 못해요. 여러분 아, 학교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기까지 내가 고난을 조금 받았어. 내가 뭐 바울의 고난에 비교하면 큰일 나겠지만 처음에 와서 참 고난이 많았어. 내가 여러분이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 이 모든 선생들, 이 학교가 원래 크찬 학교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하다가 우리한테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교직원들, 뭐 선생들 믿지 않는 것들이 우리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한지 몰라요. 그 영적인 사원에서 내 방에 찾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퍼포대고 너 고소한다 그거 말이지. 아주 뭐 그건 말로 못했어.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애들 보고 더 열심히 심지어는 뭐 에이전트들까지 우린 중국 애들이 안 오면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못하잖아. 에이전트들이 항의하고 왜 너희들 말이지 애들한테 교회 강제로 끌고 가고 난리 치냐고 너 그러면 애들 안 보낸다고 우리 마케팅 매니저가 나한테 와서 애원을 하고 그래요. 제발 애들 강제로 좀 자꾸 복음 전하지 말고 스스로 먹을 때까지 놔두라고 말지 전부 다 그래요. 내가 생생히 기억나. 그날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한날 내가 우리 예배날 이렇게 다 모여놓고 내가 이야기해서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린 거 보니까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전해. 에이전트가 아이들 보내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는 오든 안 오든 더 열심히 전해라. 야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이 나라 교육부에다 투서내고 두 번이나 투서내서 두 번이나 특별감사 받고 뭐 학교 이제 문 닫는다고 말이지. 다들 그런 거. 얼마나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말이지. 지금 뭐 타협도 없고 말이지. 뭐 독불 장군에다가 뭐 도저히 뭐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이지.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누가 우리한테 가면 복음 전한다고 요즘 이제 감사가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연히 이 학교는 뭐 복음 전하나 보다. 이 가는 데마다 이 성경 말씀 이게 교회지 학교냐?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 붙어 있고 아침에 학교에 오면 진짜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야.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막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이게 교회지 학교냐? 그래도 처음에 중국 애들이 오면 막 얼마나 충격받겠어. 이게 뭐야? 이게 학교야? 이게 뭐야? 모여가지고 막 그런데도 우리 학교만큼 이렇게 중국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는 이 나라에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아마 랭귀지 치고는 이렇게 중국 애들 많은 학교는 하나도 없어. 응? 다 문 닫고 있잖아. 중국 사람들이 하나도 다 문 닫고. 응?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응? 꼭 닫힐 것 같았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문을 더 열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애들한테 복음 전하다 보면 막 상처도 받고 막 멸시도 받고 막 무시당하고 막 어떤 애들은 노골적으로 막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이런 그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되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한 명 전거했지만 그 애가 만약에 중국 가서 수상이라 되든지 하면 어떻게 했어? 뭐 수상은 그냥 뭐 동장만 돼도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응? 그걸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